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주식 속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글로벌 리서치 팀의 정나연 연구원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일단 소개해드릴 기업에 대해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하루에도 한두 번은 뭐 많게는 정말 많이 쓰시는 분도 있고요. 이 기업의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회사원들 중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아실런지 제가 이 정도 힌트 드렸으면 뭔가 이제 뭐 그림 문서 뭐 이런 거 관련된 기업이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도비. 저는 사실 이걸 뭐 하려 그러면 뭘 자꾸 그렇게 깔라고 하는 거예요. 설치하라고. 굉장히 약간 또 싫어하기도 하는데 이게 또 회사원들에게는 필수적인 그런 시스템이 많은 그런 회사죠. 네, 맞습니다. 네. 어도비 시스템즈는 포토샵 그리고 PDF를 열거나 편집하기 위한 어크로뱃으로 유명한 그래픽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SaaS 기업입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늘 하던 것처럼 이제 블룸버그의 투자 의견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재택근무나 네. 아니면 이제 실내 생활이 많아지면서 회사에 대한 컨센서스 의견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매수 의견이 71%, 보유 의견이 2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도 의견은 1도 없네요. 1%도 없어요. 그냥 보유하거나 새로 매수해라. 그냥 이 기업은 계속 함께하는 거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어떤 부분이 주요 포인트가 될지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2012년에 회사가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포토샵이나 원래 이제 아크로뱃 이런 소프트웨어를 라이선스 매출로 판매를 하던 회사였습니다. 네. 하지만 회사의 매출 성장이 이제 2000년대 후반이나 2010년대 초반에 지속해서 둔화가 되면서 회사가 구독 모델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덕분에 이 구독 모델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최근 4년 매출이 20%대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독 모델 도입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이 축소되었고 동시에 클라우드를 통해서 실시간 업데이트가 가능해져서 그래픽 제작 편집 수요의 증가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회성이었던 라이선스 매출이 구독 매출로 전환되면서 매출과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부문의 연환상 경상 매출이 14년 이후 집계 이후에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잉여 현금 흐름도 보시다시피 안정적 성장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자, 전반적으로 기대해 볼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앞으로는 진짜 더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사실 포토샵을 정말 배우려고 열심히 한번 해봤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림판 정도의 수준이 저에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어도비 시스템즈 관련해서 다양한 부분에 투자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뭐 성장도 그렇고 지금 각 부문별로 전체적으로 매출도 굉장히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회사의 2019 회계연도 매출이 111억 7천억 달러를 달성했는데요. 부문별 매출로 보시면 디지털 미디어 부분이 전체 부문의 69%를 차지하고 있고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부문이 전체 매출의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한 부문인데 첫 번째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고 해서 사진, 그래픽 디자인, 영상이나 웹 등 그래픽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는 매출이 비중이 58%, 그리고 이제 다큐멘트 클라우드, PDF나 전자서명, 협업 툴 등의 전자문서 관련 소프트웨어 제공하는 클라우드 매출이 1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지역별로도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실적을 보시면 2020 회계연도 1분기 매출액과 EPS가 각각 30억 9천만 달러, 2.27달러로 분기 실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구독 매출 비중이 91.4%로 사상 최초로 90%를 돌파하면서 구독 모델로의 전환이 마무리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2분기 실적 영향은 타 업체 대비 제한적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독 모델 하에서 동사 소프트웨어들이 대부분 지역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경영진 역시 동사의 3월 트래픽이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2분기 매출액과 넌갭 EPS 가이던스를 각각 31.8억 달러, 2.3억 달러로 제시하면서 안정적 성장 추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좀 궁금한 게 이 어도비 시스템즈가 관련한 영역에서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기업은 이런 게 없는지 그냥 거의 이 일명 넘사벽인 건가요, 이 기업이? 현재 이제 데이터나이즈에 따른 그래픽 소프트웨어 시장 점유율로 보면 어도비가 무려 90%로 거의 독점에 가까운 수준인데요. 특히 1위부터 4위까지가 포토샵, 인디자인, 일러스트레이터로 다 어도비의 회사 소프트웨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사의 기술력은 통합 그래픽 프로그래밍 언어인 포스트스크립트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존 원옥이 개발한 포스트스크립트는 1984년에 공개된 이후에 이 언어 해석 기능을 탑재한 출력 장치들이 출시되면서 컴퓨터 그래픽 업계의 표준 언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 일반인들에게 회사가 알려지게 된 건 바로 편집 소프트웨어 일러스트레이터와 포토샵부터인데요. 벡터 그래픽 편집 프로그램인 일러스트레이터와 비트맵 그래픽 편집 프로그램인 포토샵은 출시 3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업계 표준으로 군림하면서 그래픽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회사의 입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 많이 아시는 PDF 역시 1993년에 출시한 직후에 회사가 무료 개방을 한 덕분에 경쟁 형식들을 제치고 전자문서의 표준 형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2010년대 들어서 SNS나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가 회사의 그래픽 소프트웨어 이용을 촉진시키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 청소년들의 SNS 선호가 2014년까지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점차 인스타그램이나 스냅챗과 같이 이미지 영상 위주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기간에 회사의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구독자 수 역시 3년 만에 500% 이상 확대가 되면서 현재 해당 클라우드의 모바일 앱 다운로드 횟수는 3.7억 회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사실 지금도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시장의 그 안에서도 굉장히 정말 독점 수준의 지금 과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도 지금 우리가 디지털 시대 그리고 미디어가 더 중요시 되고 있는 사회에서는 더 크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중요한 점은 앞으로도 회사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인데요. 디지털 미디어 시장 성장은 그래픽 제작 편집 수요로 이어집니다. 덕분에 그래픽 소프트웨어 강자인 동사의 수혜가 기대됩니다. 글로벌 디지털 미디어 시장은 비디오 게임, 동영상 스트리밍 등 활성화에 힘입어서 꾸준히 성장한 덕분에 2019년 시장 규모가 1,570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회사의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그리고 DX 사업부의 매출도 최근 5년 만에 각각 3.6배, 2.4배로 확대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3D, AR, VR 등 기술 도입이 컨텐츠 제작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종류와 기능을 다양화시키고 있는데요. 회사 역시 이에 따라서 시장 니즈에 맞춰서 기능을 추가하고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AR, VR 시장의 경우에 2019부터 2023년 기간 동안 연평균 77%의 고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회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3D 디자인을 하는 디멘션이나 AR 디자인을 하는 에어로 같은 소프트웨어들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제 내가 만약에 이 어도비 시스템즈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정말 2개 이상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이 어도비 시스템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관련해서 글로벌 주식 속으로는 어도비 시스템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글로벌 리서치팀의 정나영 연구원 함께 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